빨리 숨어요. 저것도 챙기고. 네. 유은우 씨,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절대 방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. 그쪽 나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은 없으니까. 연락도 안 하고 집에 막 찾아올 만큼 우리가 친했나? 고백할 거 있어서? 시간 되지? 거기서 말해. 들어가서 얘기하지? 큰 소리 날 것 같은데. 거기서 말하라고. 저번 오찬몽이 건이야. 너 대신 손 좀 봐줬다. 뭐? 거 봐. 큰 소리 날 거라니까. 네가 뭔데? 무섭네. 말도 짧고. 거기서도 좀 그렇게 하지 그랬어. 잘 됐네. 대표님, 사는 거 되게 행복하시죠? 불편한 거 하나 없이. 그거 무식해서 그래요. 공부 안 해서. 뭐? 공부 안 한 거 티 좀 내고 다니지 마세요. 부끄럽지도 않나. 하긴 뭘 아는 게 있어야 부끄러운 것도 알지. 야! 아, 시끄러워. 어디서 개가 짖나. 개가 왜 사람한테 말을 걸어? 봤지? 오빠가 끼어들어서나 이런 소리까지 듣는 거. 못해서 안 하니? 하기 싫어 안 하는 거지. 알아. 너 잘하는 거.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하고 살라고. 너 남한테 지는 꼴. 내가 못 보겠으니까. 웃겨. 지가 뭔데? 나? 네 오빠? 언제부터 지가 오빠야? 뭐? 한 10년쯤 됐나? 네 오빠 된 지. 개 키우냐? 뭔 소리야. 나 걔 안 좋아해. 방금 내가 헛기침한 거야. 안에 누가 있어? 이게 뭐가 있어? 왜 자꾸 막는데? 내가 뭐 맨날 오빠 아끼 막는 줄 알아? 착각하지 마. 너 지금 네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는 알기는 아냐? 몰라. 피곤하니까 이제 가. 고맙단 말 하고 싶으면 손님 없을 때 불러. 아무도 없다고. 그리고 안 고맙거든? 나중에 소개는 시켜줘라. 개 키우는 사람 같은데. 없다고!